안녕하세요. 아레입니다. 요즘에 수채화를 많이 그리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낸도의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요즘에 날이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은 낸도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걸 낸도가 하는 모습을 그려보려고 해요. 제가 정말 겨울에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바로 귤이에요. 근데 이 귤을 따뜻한 방 안에서 먹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낸도가 방 안에서 이불을 덮고 귤을 먹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따뜻한, 포근한 그런 침대, 그리고 그 위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귤을 가득 먹는 거예요. 낸도는 귤을 못 먹지만 한번 귤을 먹고 있는 겨울 낸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귤을 이미 많이 먹어서 옆에 귤 껍질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낸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뿜뿜이가 있죠. 여기에 뿜뿜이도 그려 넣어줄게요. 자, 혼자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귤 있는 데에도, 그리고 낸도 머리 위에도 뿜뿜이를 그렸습니다. 뿜뿜이도 귤을 먹고 있어요. 낸도가 너무너무 좋아서 활짝 웃고 있네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낸도부터 컬러링을 해주고요. 채워넣기로 색을 넣어줍니다. 귤도 색을 칠해줄게요. 약간 진한 주황빛이 도는, 네, 색깔을 두 개를 같이 넣어줄게요. 귤도 색깔을 칠해줍니다.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뿜뿜이 귤도 색깔을 칠해줬어요. 귤 표면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색을 넣어줄게요. 낸도의 분홍색이 좀 더 밝은 분홍색으로 색 채우기를 해줬어요. 볼터치도 해줄게요.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솜방망이가 노랗게 물든 낸도의 모습이에요. 요즘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래였습니다.